물 좀 말랐어요? 네. 말하면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문제가 있어서요. 괜찮아요. 물 먹어요. 물 먹어요. 누구 멘트 해줄 사람? 태도야 말해라. 그래서 되게 남달라요. 뭔가 이 인디 스탕스라는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 장소가 저희한테 크게 다가오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희가 2021년도 인디 스탕스 대회에서 우승했거든요. 저희 전에 했던 팀들 보셨죠? 네! 네, 다들 엄청 멋있는 무대 했어가지고 저희도 전전 우승팀으로 지금 전전 우승팀으로서 더 한번 이번 무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의 바람 이 날개 너무도 좋게 가벼운 너의 바람 이 날씨를 나쁜 야 가벼운 너의 바람 이 날개 너무도
첫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도 신곡인데요. 이 곡은 잠들지 못하는 거리를 걷다가 잠들지 못한 청춘들을 보고 쓰게 된 곡입니다. 지금 딱 이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요. 있다면 얼마나
뜻하는 의미는 나를 뜻하는 거라고. 아름다운 건 가장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곡은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완성해 주셔야만 이 곡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떼창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따라 부를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It's enough as it is now.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곡입니다. Shut down! 들려도.
여전히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사랑해! 원래 빛나요! 아, 저희 터치드를 생각하면 사실 강렬한 음악을 주로 만지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여러분께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감성적이게 감동을 주고 싶은 그런 팀입니다. 좋은 음악들 많으니까 혹시 오늘 무대가 즐거우셨다면 음원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밤에 페스티벌에서 불러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오늘 꿈을 이뤘네요. 저희 멤버 소개를 잠깐 해볼까 해요. 여기 깔쌈하게 생긴 남성분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깔쌈하게 생긴 무대기타 디온입니다. 눈치게임 시작! 자기소개 다음 나 하고 싶다. 미드드럼 김승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다음 곡을 내 소리 안 나요? 네, 저는 보컬의 윤민입니다. 엄마 계단 생겼다! 터치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밴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도 신곡인데요. 아까 앞에 장면과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라이트를 들고 흔들어 주셨는데, 이 곡이 어쩌다 만들어졌냐면 오는 길에 야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공연장으로 오는 길에. 그래서 와, 야경 참 예쁘다 하고 공연장에 딱 왔는데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흔들어 주시는 팬분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예뻤던 야경도 살아 숨쉬며 빛을 내는 그대보다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곡입니다. 반딧불이 들려드릴게요. 너 때문에 사랑이 지나가버리자. 너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따라할 차례예요. 아!
사진으로 남겨야 돼.